그리고 제가 한 가지 와 진짜 LMS 대단하다 느낀 게 네 안녕하세요 티아입니다. 제가 한 달 반 정도 기간으로 드디어 이 볼리드 백을 완성을 했습니다. 짜자잔 짠짠짠 짜자잔. 제가 이거 만드느라고 진짜 힘들었어요. 솔직히 가죽공예 그 취미생활에 위기가 올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아침에 좀 한 3-40분 그리고 저녁에 퇴근해서 이제 한 3-40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진짜 시간이 없고 너무 그 육체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만드는 중간에는 이 목에 담이 와가지고 침 맞고 이거 마사지 받고 와서 또 바느질 하고 아침에 또 출근하고 와 이 생활을 계속 한 달 반 동안 하다 보니까 약간 현타가 오는 거야. 와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여기서 내가 이거를 아침에 일어나서 몸 상해가면서 뭐 하고 있지 막 되게 이제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때 막 아 태형 정신 차려야 돼. 네가 원래 유튜브 처음 시작해서 초심을 잃으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제 자신을 채찍질 해가면서 이 볼리드 백을 완성을 했습니다. 제가 한 달 반 동안 느꼈던 정말 꿀팁들을 여러분들께 고스란히 다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마인드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 지인이 이제 볼리드 백 수선을 맡기셨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이 실물이 있어가지고 이걸 100% 재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같이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가죽 선택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집에 있는 그 가죽을 사용을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처음 만드는 거기도 하고 좀 연습삼아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가죽에 그런 크게 이제 투자를 하진 않았는데 가죽이 되게 탄성이 없었어요. 흐물흐물하고 약한 가죽의 이제 재질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에르메스 백은 제가 만져봐도 두껍고 무게감도 있고 좀 이제 하드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보강제를 많이 썼습니다. 대표적으로 쓴 이제 보강제가 전체 면을 이제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발포를 전체적으로 발랐어요. 근데 고발포를 바르고 VXP 1mm를 한 번 더 얹어줬어요. 그리고 안에도 이제 똑같은 이제 가죽으로 작업을 했는데 이 만들다 보니까 이 볼리드 백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이런 바느질 선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안에 고발포 보강제를 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볼륨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볼륨감을 주긴 주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볼리드 백은 볼륨감이 아예 없어요. 보이시죠? 네, 아예 없어요. 그래서 아 내가 보강제 선택에 좀 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보강제를 전면 보강을 한다고 하면은 얇은 이제 부직포나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닥은 제가 이제 영상으로도 공유드렸지만 살라만다 LB 1mm랑 SL 같이 사용해서 이제 바닥 보강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핸들인데요. 아 지금 이 가방 핸들을 6번을 만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패턴 작업을 잘못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접했던 패턴의 형식은 이 손잡이 요 모양과 요 전체 길이가 똑같은 제가 손잡이 패턴만 접하다 보니까 모든 그 손잡이 패턴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제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패턴을 짜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었던 거예요. 제가 제공하는 패턴에는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가 서로 다릅니다. 실제로 이 LMS도 이 길이가 넓어요. 넓고 여기가 이제 좀 좁은 이런 형태로 패턴이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만드니까 보세요. 이 실패한 가죽인데 이렇게 이제 자연스러운 원 모양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간격이 좁으니까 그래서 이게 넓혀서 제작을 한다. 요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심재, 가죽 심재가 보면 어때요? 이게 좀 얇죠? 제가 가죽 심재를 두 개를 사용했는데 이 정도 크기의 가방이면 한 핸들 두께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에르메스는 핸들이 좀 얇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 이 얇은 걸 보고 네, 처음에는 이 정도 두께의 가죽 심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에르메스랑 가장 그 이제 크기랑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제일 비슷한 심지가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가죽을 씌워서 두께를 측정하면 이제 얇은 두께가 나오는데 저는 좀 핸들이 이제 잡는 그런 그립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 정도 가죽 심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두께가 8.4mm 정도 되거든요. 네. 두꺼워요.
근데 사실 이 밸런스는 뭐 모르겠습니다. 제 이 짧은 소견으로는 이게 좀 더 어울리지 않나?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퍼 부착이에요. 지퍼를 이제 대부분 여기 이제 두 번째 선에 맞춰서 제작을 하시잖아요. 이건 제가 사진으로 디테일하게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이제 지퍼를 붙이고, 아 이게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 지퍼를 이게 둘째 줄로 붙이면서 그 가방 작업을 하잖아요. 지퍼의 간격이 이게 보시는 것처럼 1cm 1cm에서 한 간격이 2cm가 나옵니다. 양옆으로. 근데 여기에 두께는 1.5예요. 1.5입니다 이게. 이 간격이. 그러면 당연히 2cm가 2cm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랑 안 맞겠죠.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왜 안 맞지? 내 패턴이 잘못됐나?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에르메스를 보니까 여기서 이제 2cm에서 내려오면서 이 간격이 1.5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지퍼를 부착하실 때 이 간격을 이제 줄이면서 들어와야 돼요. 아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이게 지퍼 부착만 6번을 했어요. 뜯고 다시 하고 뜯고 다시 하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이제 볼리드백 작업하실 때는 꼭이요 이 지퍼 부착하실 때 안쪽으로 오면서 간격을 줄이면서 부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간격이 1.5 간격에 맞춰서 지퍼 부착을 해주셔야 됩니다. 핸들 패턴에 이제 잘못된 제작, 그리고 그 지퍼 부착에 대한 오류, 요것 때문에 이게 제작 기간이 한 일주일이 더 늘어났어요. 근데 와 진짜 만들면서 야 진짜 가방 구석구석 하나하나 신경 안 쓴 데가 없고 야 진짜 명품은 명품이구나 이 생각을 진짜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또 만들기에 까다롭기도 하고 완성도도 높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제 PRG인데요. 제가 만약에 그 얼마 전에 제가 타킹 PRG 리뷰를 해드렸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 전동 PRG가 없었으면 아마 이 볼리드백 제작은 아마 엄두를 못 냈을 거예요. 물론 뭐 PRG 없이 뭐 만드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 전동 PRG를 통해서 제가 부분 그리고 요소 다 요런 모양, 그 다음에 옆에 들어가는 이런 장식 다 PR을 달리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손으로 사람이 한다고 하면 엄청 많은 시간이 걸리고 완성도도 높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동 PRG는 이제 좀 완성도 있는 가방을 만들 때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와 진짜 에르메스 대단하다고 느낀 게 이 에르메스는 이 가방 이 간격을 바느질과 관리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냥 습관적으로 2.5mm 간격으로 이제 안으로 바느질을 했는데 모양이 되게 투박한 거예요. 무슨 왜 이렇게 투박하지? 처음엔 잘 몰랐는데 볼리드백을 실제로 이제 보고 비교를 하니까 어색했던 부분이 이 간격이 제가 더 넓었던 거예요. 네, 보이시죠? 이 LMS는 이 간격이 2mm입니다. 저는 2.5, 0.5 차이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스러움과 고급스러움에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명품은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다 신경을 쓰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가방 만드는 기술이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이거 한번 뭐 실패하면서 만듦으로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에르메스 가죽의 지퍼가 되게 부드러워요. 묵직한 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좀 비싼 지퍼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양날 당연히 이제 5호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5호는 맞아요. 근데 양날이 아니고 혼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양날이어야지만 그 바느질 이제 할 때 느낌이 부드럽고 더 고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제가 이 가방을 만들었을 때는 이제 5호 혼날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지퍼를 열면은 느낌이 똑같아요. 부드럽게 묵직하면서 이제 고급스럽게 열리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죠. 고급스럽고 부드럽게 열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퍼 종류가 좋아야지 비싼 걸 사용해야지 이제 이런 느낌이 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제 이 지퍼를 지지하는 이 상판 가죽의 두께 있잖아요. 이게 그 지퍼가 얼만큼 부드럽고 열고 닫히는데 영향을 주는지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 에르메스 가죽의 두께를 그대로 똑같이 재현해서 이제 여기도 이제 똑같은 두께로 만들었거든요. 느낌이 똑같아요. 그래서 지퍼에 좋은 걸 쓰는 것도 중요한데 이 지퍼를 부착할 때 지퍼를 이제 고정해주는 그 가죽의 두께 그리고 하드함 이런 게 이제 사용감의 부드러움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걸 제가 좀 알게 됐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그 한 달 반 정도 볼리드백 제작에 대한 이제 리뷰를 좀 드렸고, 지금 뭐 제작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공유도 하고 무료 패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키링이죠? 요거 이제 마지막 작업하고 있거든요. 보이시죠, 요거? 요거 해서 제가 정말 완성도 높은 무료 패턴 무료로 다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학하시는 분들 패턴이 없어서 많이 힘드시죠? 저도 많이 힘들어서 패턴 찾으려고 많이 이제 돌아다녔는데 제 패턴을 통해서 가죽공예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